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죠? 네. 아, 이 가을 하늘과 이 공기를 우리 친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이 자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연에 부응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혹은 내 일에만 틀어박혀서, 혹은 내 생각에만 틀어박혀서, 그냥 이렇게 맴도는, 그 생각 속에 갇혀서 맴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이 자연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는 그야말로 뭐 산길을 좀 걷든, 또 바닷길을 걷든, 뭐 갈매길을 걷든, 좀 호젓하게 홀로 이렇게 걷는 시간을 좀 갖고 또 자연을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여기만 이렇게 보다가 또 해운대 쪽을 가서 한번 이제 해가 저물녘쯤 돼서 한번 봤더니 아, 참 그 해 저무는 그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와, 그래서 뭐랄까, 저는 그냥 문득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자연의 그 아름다움,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하면 그게 왜곡되고 오염되고 아주 하찮아지기 때문에 뭐 경이롭다는 말, 무슨 뭐 아름답다는 말, 신비하다는 말, 이런 말이 전부 다 아주 그 저급하게 쓰레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있는 그대로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표현하다 보니 말이라는 제한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이 좀 이렇게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 자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몸으로 온 존재로 그냥 이렇게 마주할 때 그때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그게 바로 참선이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한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부처님 공부냐? 이 불교 공부는 이게 번뇌 망상을 제거하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채로 제거하는 공부죠. 그런데 이 세상 삼라만상 자연이라는 것은 그대로 아무 일이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이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식대로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내 머릿속에 생각을 믿고 생각이 그려놓은 세계가 진짜 세계야 라고 오해를 한 다음에 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진짜 세계를 살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 생각 속에 만들어 놓은 세계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장병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군에 처음 입대할 때 괴로워요. 왜냐하면 2년을 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입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 생각을 빼면 내가 2년이라는 생활 군 생활을 해야 되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 하루일 뿐입니다. 눈앞에 있는 그냥 그 순간일 뿐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은 똑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보는 지금 이 순간과 여러분들이 보는 이 순간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뭐 2년을 3년을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을 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나, 미래에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미래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돈이 없어지면 어쩌나, 나중에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어쩌나, 나중에 노망들면 어쩌나, 뭐 이런 온갖 생각, 남은 인생 몇십 년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그림 그려놓은 다음에 그 생각을 쥐고 살면 그 삶이 무겁고 버겁고 번거롭고 이완할 수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군생활을 해보니까 군생활을 하면 그냥 늘 지금이라는 순간밖에 없어요. 눈앞에 있는 이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은 민간인들의 이 순간이나 군인의 이 순간이나 똑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교도소 같은 데를 좀 자주 다녔었는데, 교도소에 앉아있는 분들이 이 순간도 똑같아요, 사실. 제가 그 교도소 법회를 갈 때 가는 길에 그 주변에 이제 막 청소하는 그 위탁 업체에서 막 청소를 해, 막 그 더운 여름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막 제초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힘들게 이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도소로 딱 들어가니까 거기는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데서 이러고 앉아서 계시는 거죠. 제가 본 눈앞에 있는 그 순간만 보면 사실은 바깥에서 돈 벌고 있는 그분들은 지금 되게 힘들어요. 땀나고 덥고 짜증스럽고 힘들게 돈을 벌고 있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앉아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도소 안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더 힘들겠죠. 밖에 있는 분들이 더 즐겁겠죠, 그죠? 이분들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자식을 위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냥 앉아있는 그 자체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이 뜨지 않으면 그냥 앉아있을 뿐이죠. 그런데 교도소 계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고, 또 그게 아직 뭐 죄가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처음 들어왔을 때가 더욱더 막 정말 너무나도 큰 혼란과 막 충격과 괴로움에 정말 막 죽고 싶은 심정이 막 될 정도로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모든 힘든 것이 뭐가 만들었을까요? 100% 생각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도소에 이제 한 세 번 오신 분을 뵀어요. 한번 처음 와가지고 막 공황 상태에 빠져서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미치겠는 얘기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 세 번째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 이런 얘기가 여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이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한 두 번 왔다 갔고, 이번에 이제 오면서는 어차피 거기가 어떤 삶인지 아니까 이제 마음 비우고 왔습니다. 마음 비우고 그냥 거기 가서 삼시세끼 잘 먹으면서 틈나물 운동하고 몸 관리도 잘하고 그냥 편안하게 좀 쉬다 오자,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합니다. 이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다들 너무 어이없어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두 번의 교도소 있다가 나가가지고 그 바깥에서 돈을 벌면서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정말 사회 나가서 돈 버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막 스트레스도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너무 지옥같은 삶을 살았대요, 정말. 그래서 어쩌지, 이게 이제 또 죄를 지어서 온 게 아니라 뭐 예전에 했던 뭐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오시게 됐는데,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아휴 차라리 편하다, 밖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스 막 힘든데 이제 들어가니까 차라리 거기서 좀 마음도 추스리고 지금까지 상처받은 것도 좀 추스리고 마음도 좀 편하게 하면서 좀 쉬다 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왔다는 거죠. 그분은 거기 계시면서 그냥 얼굴이 환하고 웃으세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릴 때 그분은 막 생글생글 눈에 막 총기를 띄면서, 제가 그때 막 일과가 어마어마하게 바쁘던 때인데 좀 매일 좀 와주시면 안 되냐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얘기를 들으시고, 딴 분들은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거죠. 보세요. 똑같이 교도소에 계시지만, 똑같이 계시지만 전혀 다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빠져있는 분들은 전부 다 뭐겠어요? 생각에 맞는 괴로움입니다. 생각으로 내가 여기 왔으니 이제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되냐, 남들이 나를 얼마나 욕을 하겠나,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뭐 이제 이런, 당연히 그래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당연히 그걸 자체 제가 부정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게 방편으로 비유드는 것은 그 방편의 비유로서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보면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뭐 옹호해 주니 많이 뭐 당신은 뭐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뭐 그것 옹호해 주는 거냐, 뭐 아니면 뭐 그게 실제 말이 되는 말이냐 방귀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괴롭지 당연히 그게 생각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방편이나 이 비유는 비유의 본질을, 왜 이 비유를 드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 낙처가 중요한 것이지, 그때 드러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낸
내 생각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세계에 대한 이미지, 나에 대한 이미지, 내 인생에 대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잔뜩 그려놓고 그걸 실체화시켜서 진짜라고 여기면서 실제야 이렇게 생각한 채 평생을 내가 머릿속에 만들어놓은 그 세계 속에, 그 세계라는 머릿속에 만들어놓은 감옥에 갇혀서 삽니다. 영창에 있고 교도소에 있는 분들만 감옥에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괴로움, 더 큰 감옥 속에 빠져있는데 더 어이없는 건 이 감옥은 내가 만든 감옥입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놓고 그 감옥에 딱 빠져서, 예를 들어 이런 감옥이죠. 내 자식은 공부를 잘하니까 얘는 반드시 인서울은 해야 돼, 서울대는 가야 돼, 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다. 그럼 애를 막 쪼겠죠. 근데 얘가 서울대를 못 가고 좀 안 좋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왜냐면 자식이 충분히 실력은 되는데, 그걸 못 가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뵀어요. 실력은 충분히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서울대 가야 된다라는 막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아이가 시험 볼 때만 되면 너무 떠는, 이게 병이죠 어찌 보면, 생겨서 한 번 엎어지고 두 번 엎어지고 실력만 보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부모, 엄마랑 딸이랑 같이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더러더러 계시는데, 그런 분 중에는 얘가 분명히 서울대 간 실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기차저차 한 문제 때문에 못 간 게 아직까지 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몇 번 뵀어요. 본인이 만든 괴로움이죠. 본인이 이런 대학 정도는 가야 돼 하고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그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요. 너무 괴로워하고. 그게 평생 가더라고요. 애가 벌써 그때 그 못 간 게 너무 한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딸이 지금 몇 살인데? 그랬더니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20대 때 그 대학은 못 간 거를 아쉬워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돼서 못 갔으면 아쉬워도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와 비슷하게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견해의 감옥, 그 감옥에 스스로 빠져서 내가 만든 견해의 감옥 때문에 괴롭다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절에 와서 스님들한테 제 괴로움을 없애주십시오. 그럼 이제 스님들이 그걸 놓으세요. 서울대 보내겠다는 생각을 놓으세요. 발끈하고 화를 내십니다. 당신 인생 아니라고, 스님 인생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만든 그 감옥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건 죽어도 못 내려놓겠다 그래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서울대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집착만 내려놓으라는 건데도 그걸 못해요. 내가 얼마나 큰 감옥을 스스로 만들었고 그 안에 틀어박혀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감옥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모르는 것이죠. 알아도 그 감옥에서 절대 내가 알면서도 벗어나고 싶지 않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니까. 이와 같이 생각이 만든 생각이 구축해 놓으니 감옥에 갇혀서 사는, 분별망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에게는 있는 그대로 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무 일 없는, 아무 문제 없는 공한, 텅 빈, 있는 그대로의 눈부신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나는 겨울은 싫어, 난 여름만 좋아, 봄, 여름, 가을만 좋아, 난 겨울은 싫어 하는 사람에게는 겨울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은 겨울이 올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본인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겨울에 대한 이미지죠. 사실은 겨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여름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더운 것도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있는 이대로를 있는 이대로 허용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서 틀을 정하지 않으면, 봄은 여름은 싫고 겨울은 좋아, 겨울은 좋고 여름은 싫어, 이런 걸 정하지 않으면 그게 괴로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그걸 정해놓고 비 오는 날은 싫어, 겨울은 싫어, 뭐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똑같이 내가 돈은 얼마만큼은 벌어야 되라는 걸 정해놓고 그만큼 못 벌으면 괴로워, 내가 저놈한테는 이겨야 되라는 틀을 정해놓고 그놈한테 지면 괴롭고, 내 자식이 이 정도는 돼야 되라는 걸 틀을 정해놓고 그게 안 되면 괴롭고, 그 견해의 틀만 치워버리면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눈부시고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사계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만끽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그 아름다운 빗소리를 만끽하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매일같이 이 아름다운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고, 또 매일같이 이 눈부신 낙조가 하루에 두 번 눈부신 아름다움을, 대낮도 아름답고 밤도 아름답지만 더욱더 눈부신, 그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 월든이라는 책인가요? 그 소로가 쓴 책을 봤을 때 제가 되게 감명 깊었던 부분이, 그 미국에서 이제 호수, 작은 외딴 호수에, 아무도 안, 호수에 혼자 이제 움막을 짓고 몇 년간 살면서 자연을 이렇게 예찬한 그런 책이었는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제가 탁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아침에 뜨는 노을을 감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아침 오는데도 그 기회를 매일같이 놓치는 사람, 저녁 때 떨어지는 낙조의 그 아름다운, 그것도 매일마다 다른 눈부신 아름다움이 이렇게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하루에 이렇게 두 번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이 대자연의 어떤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 일 속에 빠져서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막 노래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언제 낙조를 봤지? 내가 한 10년 전에 낙조를 봤나? 매일 낙조는 있고 매일 아침에 해는 뜨는데, 가을 단풍이 이렇게 막, 제가 어제 서울을 갔다 왔는데, 서울은 보니까 단풍이 산에 막 울긋불긋하게 이제 단풍이 막 하고 있더라고요. 슬슬슬슬 이제 아마 걸어서 슬슬 내려올 겁니다. 사람 걷는 속도랑 얼추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걷는다면 그 걷는 속도랑 비슷하다. 그렇게 눈부신 아름다움이 매 순간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교에서는 이 대자연을 그 법신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법계라는 표현도 쓰고, 대자연이 그대로 법신부처님이라는 거죠. 이게 법신부처님이지, 이거 말고 무슨 법신부처님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비우고 고요한 마음으로 대자연을 온전히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굳이 이름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게 바로 법신부처님이고 그게 바로 진리이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그 느낌을 전혀 말로 지금 설명이 낼 수가 없듯이, 그래서 설명을 하다가 말아요. 제가 예전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가 제 마음속에 이게 있어서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 스스로 한 서너 마디를 하면 되게 왜소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내용물이, 말이 너무 왜소해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건 그게 아닌데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말로 표현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 안 차는 거예요. 이게 영 마음에 안 차서 그냥 덮어버리는, 그리고 딴 얘기를 해버리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나가 만날 수 있는 법신부처님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는 게, 제가 강원도 양구에 근무할 때, 강원도 양구에서 장병들과 함께 근무할 때, 강원도 양구에 있는 장병들에게 처음에 가서, 제가 처음에 양구 가는 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8호호의 아름다움과 막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데 휙 가면 되는데, 여기서 섰다가 저기서 섰다가 계속 막 감상하다가 가느라고 한참 걸렸던 기억이 나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오던 날에 그 아름다움을 첫 법회 때 이제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장병들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욕하나 하는 표정으로, 우리는 지금 이 강원도 꼴짝이에 지금 갇혀가지고 우리는 이제 서울의 매연을 느끼고 싶은데 이 친구들 휴가 나면 그런다 그래요. 서울 터미널에 딱 내리자마자, 이야 이거지, 이 매연 냄새, 이 아름다운 매연 냄새, 이 오염, 이 미세먼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좋지, 이 강원도 아름다운 자연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다들 했어요, 처음에. 특히나 제가 GOP 철책선에 올라가서는, 고성에서, 철책선 위에서 고성에 이렇게 산맥이 있잖아요. 산 정상에서 바닷가가 쫙 내려다보이는데, 거기를 설악산 올라갈 때는 5시간, 4시간을 올라가야, 어렵게 이렇게 올라가야 그 광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군인이었다 보니 그 강원도의 이사단 그 부대 군인이었다 보니 장병들을 교육하고 유문하러 다니느라고 거기를 자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늘 이제 차 타고 다니죠. 이제 군대 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휙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그냥 거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막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여기 2년 한번 살아봐라 그런 얘기 나오나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제가 그때는 강원도에 있을 때부터 그때 제가 유독 자연에 너무 꽂혔을 때입니다. 아 20대 때 제가 그 자연에 꽂히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막 노래할 때인데 갑자기 21세당 강원도 양구로 막 발령이 나고 했었어요. 그제 얼마나 막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할 때인데 처음에는 장병들이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떠나올 때 장병들이 이렇게 편지를 쭉 써가지고 이렇게 줘서 그걸 읽어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장병들이 전부 다 비슷한 얘기를 썼어요. 어떤 얘기냐면 처음 스님이 이 절에 왔을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콧방귀를 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그랬는데 이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몇 번 듣다 보니까 자신이 실제 봄이 올 때 아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여름이 올 때 가을이 올 때 아 그 말씀이 이 얘기였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겠다. 그러니까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선물은 거저 주어진 거죠. 애쓰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의 법신 부처님은 늘 무위법입니다. 애쓸 필요 없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으면 그냥 늘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비기 법입니다. 이 대자연의 법신 부처님이 늘 우리 앞에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이 번뇌망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힘들고 괴로운 그런 망상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있는 그대로 자연과 접촉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 본연의 감각을. 근데 우리 이 장병들이 이 본인들은 등치가 크니까 자기네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공부만 했던 거예요. 인생을 접촉해 보지 못한 채 공부만 하다가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 하지 않은 채 이제 운에 있다 보니까 순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해요. 많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들으니까 그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들어왔다가 그러고 저 자연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던 자연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법도 한 게 제가 사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매일은 아니지만 문득문득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 집이랑 학교가 너무 멀었는데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 갔다가 저녁 때 오후에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애들 우르르 다 같이 갈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제가 공부를 못해서 받아쓰기 나머지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나머지 공부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 공부를 하고 혼자서 이제 오후 나절 돼가지고 한 서너 시쯤 돼서 혼자 이제 집까지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개울물이 있고 개울물 옆에 이렇게 논두길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오후에 이렇게 집에 갈 때 혹은 또 너무 늦을 때는 더 늦게 갈 때도 있었죠. 혼자 걸망을 메고 이렇게 논두길을 갈 때 이렇게 막 그 자연의 모습, 그 구름의 막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호젓하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지금까지 이렇게 탁 그 장면이 막 이렇게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나도 그 자연의 모습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고 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막 공부하느라고 저희는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새벽 2시까지 도서관을 열어놨는데 전부 다 도서관에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끝났습니다. 학교가 새벽 2시에 학교가 끝나고 오고 그러니까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때만 잠깐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 밥 먹고 잠깐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막 떨어지는 모습, 그 뒷산이 얕은 산이 있었는데 뒷산 한 바퀴를 이렇게 자주 돌았는데 밥 먹고 뒷산 한 바퀴를 이렇게 돌 때 정말 그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일기장에 전 너무 막 힘드니까 힘들 때 일기를 막 쓰면 그때의 마음을 일기로 막 쓰면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기장에 막 이만큼 쌓아놓은 거를 꽤 오랫동안 지금도 아마 어디 찾아보면 있을지도 몰라요. 꽤 오래 이걸 애지중지 가져다녔는데 글을 나중에도 읽어보니까 그런 게 적혀있어요. 일기장에 막 그때 막 뭐 스트레스 받는 거 힘든 거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막 이런 게 막 적혀있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자연을, 그때 어떤 일이, 이야기가 적혀 있었냐면요. 그 장면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을에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자연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 나는 이 좁은 학교 안에 갇혀서, 이 입시라는 그 시스템 안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공부만 해야 되는, 이 활자만 봐야 되는, 이 신세가 너무 어이가, 그냥 황당한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그래서 새벽 2시에 학교 끝나서 이제 집에까지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건 그때 초등학교 때보다 오히려 더 멀었죠. 그 길을 걸어오는데, 가을이었는데, 낙엽이 거의 막 후두둑 다 떨어질 때쯤인데,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서 새벽 2시 집으로 오는데, 가로등이 이렇게 드문드문 가로등이 있는데, 낙엽이, 바람이 쏵 불 때, 낙엽이 막 확 떨어지는데, 제 혼자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영화 속에 내 혼자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아름다운 장면을 이 세상 그 누구도 보지 않고 있구나. 다 잠에 들어 있구나. 나 혼자만 이걸 만끽하고 있구나. 그런데 한 생각 일어나니까 또 한 서너 시간 자면은 또 학교 가서 이게 반복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중고등학생들, 학생들을 보면 되게 애틋하고 안쓰러워요.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제가 그 삶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게 머리가 나빠놓으니까 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타일이 조금만 봐도 확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엉덩이 붙이고 그냥 오랫동안 앉아서 그냥 뭐 시간으로 그냥 막 그냥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 일기장을 보면 항상 그날 숫자가 적혀 있어요. 숫자가 15 적혀 있는다는 적게 적힌 겁니다. 17, 18, 19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부한 시간. 공부할 시간을 맨날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항상 체크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면서 그 잠깐씩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내 소원은 그거였습니다. 공부 끝나는 거. 그럼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학생의 신분을 버리면 마음껏 이 자연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구나. 아마 그래서 제가 막 여행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산을 좋아하게 되고 아마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갔던 그 지리산에 그 종주 했을 때 느낌, 또는 20대 때 그 막 설악산, 지리산 막 다닐 때 그때 느낌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 막 그냥 산을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근원이 그것을 그리워한 거예요. 내 본질을, 참된 자성을, 본래인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워한 거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점점점 나이가 들고 직장도 이제 그만뒀고 정년퇴임하고 특별히 할 일 없을 때 산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산을 가는 이유가 막 그런 데 있고 또 20대들은 산은 안 가지만 배낭여행도 그렇게 가고 싶어 하고 뭔지 모르게 막 무전여행 괜히 있어 보이는 저도 대학 다닐 때 왠지 돈 10원 한 장 없이 가는 여행이 막 그렇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젊음이라면 이래야지. 그래서 제가 어쩌어찌하게 미국에 가게 됐을 때 한겨울에 돈 거의 없이 그럼 내가 왜 뭔 정신으로 그렇게 미국을 막 활보하며 다닌지 몰라요.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2달러인가 밖에 안 하는 맨날 치즈버거만 먹었어요. 제일 싸니까 맨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만 먹으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막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도 모르게 우리 근원에서 막 뭔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그리워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근원은 항상 머릿속에 빠져서, 생각 속에 빠져서, 이 일상 속에 빠져서 머릿속에 그려놓은 이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 근원은 언제나 자유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거사님들 보면 맨날 TV 뭐 보세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대리만족,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저걸 도대체 왜 보고 앉았지 싶은데 그걸 나도 모르게 그리워하는 거죠. 자연 속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옛날 법정 스님이 쓰신 그런 무소유나 그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자기의 자성을, 자기의 근원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왜? 나의 고향이 거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고향, 나의 본성, 나의 자성, 나의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삶을 살면서도 그 근원과 일치되는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쉽고 단순합니다. 우린 이것을 그 생각이 문제고 번뇌망상이 문제야라고 경전에서 나오니까 아 번뇌망상을 버리기 위해선 명상을 하면 되는구나 해서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찍어 누르면 되는구나 이런 방식만을 우리 분별심이 생각을 하는 거죠. 표면적인 생각이죠. 생각이 문제니까 생각 버려야지. 이게 다죠. 근데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은 좋은 방법이 바로 그래서 스님들이 보면 한 30분 참선하면 한 20분 경행이라는 수행을 해요. 경행. 산보를 하는 거죠. 산보를.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밥 먹고 나면 한 1시간씩 이렇게 걷고 그래서 항상 좌선과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걷는 것 이것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됐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무심하게 자연의 숲길을 걸으면 저절로 자신의 어떤 근원을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또 내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누리는 그 감동 있잖아요. 그 자연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 그거는 생각에 개입되지 않아요. 생각에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대면입니다. 내 법신과의 대면, 법신 부처님과 있는 그대로 대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생각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생각 없이 그냥 경험하게 돼요. 그게 명상이고 그게 사실 진짜 삼매입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자주 가지면 현실 생활은 오염될 것 같잖아요. 현실은 더 못 살 것 같죠. 너무 은둔자처럼 살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고 생각이 주가 되어 살지 않고 그 고요함이 주가 되어 살게 되면 자연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고요함을 살게 되면 생각을 움직여서 돈을 벌고 뭐 연구하고 뭐 이것저것 생산적인 일을 하면 내가 일을 노력하면 1-만큼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움직이면 10을 생각하고 10을 노력하면 10만큼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면 명상을 하든 자연을 걷든 마음 공부를 하든 번뇌망상을 주로 삼지 않고 내 주인을 번뇌망상으로 주인 삼지 않고 내 근원을 주인 삼고 살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하는 일이 없는데 유의행 유의조작을 하지 않고 무의행으로서 하는 일이 없는데 고요한데도 불구하고 난 자연을 만끽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원이 주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게 반야지혜예요. 이 근원이 주는 지혜가 뭐냐 하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요. 왜?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생각 이면에 있는 그 자성에서 오는 근원의 지혜가 근원의 지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울을 때가 막고 있으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동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자비, 무한한 사랑,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뭔가 힘, 무한한 창의성, 창발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번뇌망상으로 딱 위에 차단시켜 놓으니까 그게 샘솟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고요함을 자주 접촉하면 사람들은 생산적이지 않다, 명상하는 건 비생산적이다라고 하지만 왜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들이 전부 다 너도나도 명상을 도입하겠습니까? 다 명상을 도입한다니까요?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들이 다 명상을 도입해서 합니다. 왜? 명상을 시키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인 것 같았는데 더 놀라운 창의성들이 개발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데이터로 논문으로 증명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고요히 할 때 오히려 번뜩이는 지혜로 내가 삶에서 뭔가 우뚝 설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즉 열심히 노력, 유의조작으로만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돈을 벌게 돼요. 삶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과 접촉하는 사람들, 명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도약을 해버려요. 계단식으로 도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연구하다가 머리를 짜내고 짜내다가 발견한 걸 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대잖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어떻게 노벨상을 받, 그걸 어떻게 그 상상할 수 없는,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느냐 물어보면 다들 노벨상 받은 사람들 대부분 그런답니다.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가 얕은 잠에 빠져있을 때 문득 그게 그냥 확 와, 나한테 지금 들어왔다. 혹은 어떤 기도할 때, 명상할 때, 혹은 그냥 산책할 때 이렇게 고요한 시간에 문득 한 생각 탁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은 그 제가 처음에 목탁소리라는 이렇게 이거를 만들 때도 그랬고요, 처음에 유튜브를 개설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막 계산해서 개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득 한 생각이 탁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그냥 했던 그 일들이 지금 되돌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그냥 문득문득 일어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 인류를 뒤바꾸는 놀라운 발견들은 그렇게 문득 일어나는, 즉 머릿속 표면적인 머리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비슷하게 성장을 한다 그래요. 철을 발견하는 시대에 보면 우리나라만 철을 발견하고 중국만 철을 발견하고 인도만 철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철을 발견하는 시대가 얼추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합니다. 언어가 발견되는 시대가 얼추 비슷합니다. BC 뭐 3천 5천 년경에 5대 문명이 일어나던 때, 그리고 그 문명이 사라진 때가 얼추 비슷해요. 전혀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소통도 없던 시대였는데 애플에서 아이폰이라는 걸 탁 개발하니까 갤럭시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여기서도 또 만들어내요. 이런 창발성이라는 것들은, 이 인류를 움직이는 창의성, 창발성이라는 것들은요, 굳이 방편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우주의식이라고 할까요? 근원의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 자성의 바다? 우리 온 우주 전체는 하나의 진실? 이걸 뭐 순수의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 하나의 진실이 드러난 바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진실인 근원에서 나오는 거죠. 근원에서 나옵니다. 그 근원의 속삭임을 고요한 사람은 듣는 거죠. 근원에서 이제 이것이 될 때가 되었다 했을 때 그 근원의 움직임을 이 고요한 사람은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몇 번 드렸는데 지금의 시대가 마음공부, 명상, 깨어남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근원에서는, 근원의 우주의식이 지금은 깨어남의 시대라, 그 깨어남의 에너지를 잔뜩 예를 들어 발산한다고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해 보잔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우주 전체가 거기로 막 들썩이고 있는데, 막 깨달음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생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법문이라도 들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유튜브에서라도 틈나면 내가 법문이라도 들으려고 하고, 뭔가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는 이 근원의 이 진실에 나도 모르게 뭔가 발심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이 공부가 눈에 띄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기 시작하겠죠. 뭐 굳이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나가 아닙니다. 이 머릿속에 한정된 나라는 개체적인 자아가 아니에요. 그 근원에 더 큰 진짜 내가 있단 말이죠. 굳이 말로 한다면. 그 제가 꿈의 표현을 많이 들었잖아요.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꾼 건데, 꾼 꿈인데 내 의식이 꿈으로 발현이 됐어요. 내 의식 일부가 꿈이 만들어져서 꿈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꿈 안에, 꿈은 하나의 우주잖아요. 꿈에는 지구도 있고 TV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세상 모든 존재가 꿈속에 등장을 하는 우주를 내가 꿈에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꿈 안에다가 내가 분별심으로 이건 나라는 걸 또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게 사실 전체가 나잖아요. 꿈속에 있는 내가 나가 아니죠. 꿈 전체가 나죠. 사실 꿈속에 있는 등장인물 전체가 나죠.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 등장인물 전체가 나잖아요. 전체가 아울러 납니다. 그 우주 전체, 꿈에 있는 우주 전체가 나죠. 이 내가 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꿈속에 있는 나는 이게 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남들한테 이기려고 막 애를 쓰고 사는 거죠. 그 꿈속에 있는 나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근데 웃긴 건 꿈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어쨌든 그 꿈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거 아니에요. 꿈속에서 무슨 말을 하면 듣는 저 사람이 있잖아요, 꿈속에.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듣는다 생각하죠. 얘는 내가 듣는다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누가 듣는 거예요? 꿈꾼 자가 듣는 거잖아요. 얘가 듣고 제가 듣는다 생각하지만, 얘가 움직이고 제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얘가 말하고 제가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말하고 제가 말하고 제가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꿈꾸는 그 꿈의 의식이라는 그 순수 의식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그 꿈꾸는 의식이 이걸 전부 다 듣는 거잖아요. 이 전부 다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 개체적인 자아들은 그냥 환상이잖아요. 인연 따라 만들어진 환상. 그 의식이 비전에서 의식이 만든 거예요. 유식무경, 만법유식, 오직 하나의 의식밖에 없어요. 그 의식이 그냥 편만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다 각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죠. 사람만 하나가 아니라, 의식만 하나가 아니라, 듣는 놈, 그 놈만 부처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하나의 부처죠. 근데 사람들은 이 소리를 이 듣는 놈이 내가 듣는다 하지만, 내가 듣는 이걸 듣고 해석, 생각하고 해석하는 건 다 내가 듣는, 각자 자기가 듣는다 생각하겠지만, 이걸 듣는 놈은 그 꿈꾸는 자란 말이에요. 그 꿈꾸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느나 제가 들으나, 여러분이 몸을 움직여서 길을 걷잖아요. 누가 걸어요? 이 몸이 걷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의 의식이 몸을 걷게 하잖아요. 내가 한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내가 아닙니다. 그 꿈꾸는 자,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참자아다. 진정한 참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나는 뭐예요? 몸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는 모든 존재가 바로 나예요. 이 우주 전체가 나죠. 법신이 그대로 납니다. 그걸 우리는 매순간 체험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이 소리를 들음으로써, 아, 듣는 놈이 있구나라는 게 뭔가 확인되잖아요. 보이진 않아도, 들리진 않아도, 만져질 수는 없어도, 뭔가 누군가가 듣고 있구나. 길을 걷게 하고 있구나. 말하게 하고 있구나. 부처가 무엇입니까? 주피 한번 친단 말이에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손 한번 든단 말이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 뜻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이 어서 나오고, 뜰 앞에 잣나무라는 그 소리를 어디서 듣고 있느냐? 내가 듣는 게 아니다. 그 각각의 개체적인 자아들이 듣는 게 아니고, 하나의 부처가 듣고 있다. 하나의 진실이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편으로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이 듣는 놈이 바로 부처다.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부처다. 너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디서 왔느냐? 그 온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자리에서. 왜? 생각을, 그 꿈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꿈꾸는 자, 그 의식 하나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런 것은 내 생각이 만드는 환상입니다. 나라는 걸 내 생각이 최초로 만들어내니까 그게 원제고 그게 근본 무명입니다. 그 나라는 생각, 나라는 최초의 분별을 먼저 만들어내니까 이제 무수히 많은 이 세계라는 무수히 많은 망상의 세계가 분별돼서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죠. 사실은 그것이 진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반야심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보살은 보리살타 의 반야바라밀따고,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따에 의지하는 까닭에, 반야바라밀따가 뭐예요? 반야지혜로서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의 소리예요. 파라미타,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 뭐가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냐? 이 반야경에서는 일체의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전부 공이라고 관하면 그것이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이라는 어떤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전체가, 제가 꿈의 비유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이게 내가 아니다, 이 세상이 각자의 독자적인 실재가 아니다라고 해서 공하다라는 사실에 철저히 자각하면 그게 반야바라밀이다. 공하다라는 사실 철저히 자각해서, 아,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게 내가 아니라, 아, 참나라는 말을 방편으로 씁니다. 참나라고 이름할 수도 없는, 순수일식이라고 이름할 수도 없는, 뭐가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굳이 표현해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살타는, 보살은 반야바라밀따에 의지하는 까닭에, 이 반야바라밀따라는 이 공성, 비실체성, 무아, 연기, 아, 이게 진실,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그 자리에 딱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마음에 걸릴 게 없죠. 이게 진짜 있는 거면 다 걸리는데, 진짜 있는 게 아니면 꿈이라면 걸릴 게 없잖아요.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공포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이 없어서 구경에는 열반을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